짜자잔, 분모자. 냄새는 너무 좋은데? 저 오뎅 국물 좀 들고 올게요. 제가 편의점 거 데워놨거든요. 짜자잔. 안 보이네. 먹어볼게요. 갯벌 그 자체인데? 이거 저 혼자 먹을 거니까 입 대고 먹을게요. 그릇 안 들고 왔다. 이거, 이 단무지는 이거 어떻게 뜨는 거지? 그냥 뜯으면 되나? 아허! 먹는데 똥 얘기, 소똥 얘기가 왜 나와요? 뭔 소똥을 지푸라기에 뭉친 것 같아. 음식이에요. 그 천벌받아요, 음식과 장난하면. 천벌받습니다. 아시겠어요? 자. 냄새는 똑같아요. 그냥 배떡 냄새? 배떡 로제랑 냄새는 똑같아요. 분모자로 시켰고요. 먹어볼게요. 먹는다? 마이크 소리 안 키울게요. 그냥 먹을게요. 로제 떡볶인데? 맛있다. 조금 까매졌네. 그러니까 로제 맛이 좀 덜해요. 어떤 맛이냐면, 그냥 로제 떡볶이 배떡 있죠. 그거 연한 맛? 오징어 먹물 맛도 뭐안 나는데? 이거 오징어 먹물로 생낸 거일 텐데? 그냥 로제 떡볶이가 너무 느끼하다 싶으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아, 똥같지? 캔 봤는데 비주얼이 이상하네?
푹 찍어서. 그냥 연한 로제 맛. 진짜 그거예요, 그냥. 설명드릴 게 없고 그냥 연한 로제 맛입니다. 짜장 떡볶이는 따로 있을걸요? 근데 음식이 비주얼이 중요하긴 해. 만약에 이거랑 로제 떡볶이랑 뭐 시켜 먹을래? 라고 하잖아요. 그럼 저 로제 떡볶이. 이거는 그냥 한번 먹기 좋은? 한번 먹기 좋은? 전 로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로제가 뭐 질리진 않거든요. 근데 진짜 음식이 뭐랄까? 비주얼이 존나 중요한 것 같긴 해요. 근데 맛있어. 블랙 스택을 뭘로 낸 거예요? 그건 배떡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듯? 전 모릅니다. 오징어 국물이지 않을까요? 맛있어. 맛을 로제랑 안 똑같아요. 연한 로제. 근데 연한 로제입니다. 근데 저 분모자로 시켰어요, 분모장. 왜 맛있어? 한번 먹기 좋아. 굳이 사 먹진 않을 것 같은데. 나는 한번 먹고 나서. 맛있긴 한데. 아, 덥다. 문을 닫았더니. 어째서 멸치젓갈에 떡볶이를 해 드시고 계신가요? 어허, 배떡 신메뉴예요. 미꾸라지 아니고요. 아, 근데 이거 진짜 비주얼, 음식이 비주얼이 엄청 중요하구나. 먹는데도 그냥 먹을 만하거든요. 존나 맛있다 이 정도는 아니야. 솔직히 로제 떡볶이 로제 맛이 덜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근데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이게 눈 이게 딱 넣을 땐 괜찮은데 처음에 집기가 좀 어려워요. 지금 집기가 어려워. 그냥 이상하다. 처음엔 식욕이 돋다가 먹을수록 식욕이 좀 사라지는 음식인데? 이게 맛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생김새 때문에 식욕이 감퇴돼요.
여름님 빨개구도 감사합니다. 보보님 고마워요. 다이어트 음식이다. 다이어트 음식으로 최고예요. 먹는 양이 많으시다. 그러면 이 떡볶이를 시켜보세요. 감태가 돼요, 식욕이 진짜. 완전 신기하네. 분모자가 그렇게 배가 안 부르단 말이야, 원래? 뭔가 배불러요. 흙탕물 음식 같아요, 생김새가. 맛은 분명히 괜찮은데. 맛은 괜찮은데 왜 이러지? 아, 진짜 신기하다. 저 색이 이상한 음식은 처음 먹거든요. 이게 약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. 이게 아예 색이 더 검했으면 차라리 오징어 먹물 파스타, 오징어 먹물 리조또 이런 거 진짜 비주얼 셋이잖아요. 근데 그거는 완전 나 꺼매가지고. 아스팔트에 떡 넣는 비주얼이네. 밥 넣고 굳히면 필빙 찍기 가능. 아, 그게 가능하거든요. 근데 이게 차라리 들깨색이나 짜장색, 아니 먹물색이었으면 좋겠는데, 이게 진짜 좀 뭐랄까 되게 익숙해요. 하루에 한번볼수 있는 그런 색. 그래서 좀 식욕 감퇴가 돼. 이게 딱그 색이에요. 냄새는 로즈 향이 나요. 냄새는 로즈 향이 납니다. 첫 입이 딱 마셔 끝이냐고요? 예. 제 입에는 그런데요. 냉아. 피스킨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뽀뽀뽀님은요 고마워요. 잘 먹었다. 아, 배부르다.